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다이너 김승훈이에요. 제가 오늘부터 한번 테스트로 해볼 컨텐츠는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야구 기사를 쓰는 사람이긴 한데요. 제 거를 포함해서 제 것도 읽을 거지만 그제 것도 포함해서 좀 이제 한 시간 정도 그 KBO 리그하고 메이저리그에 그런 관련된 좀 기사들을 제가 좀몇 개의 기사를 골라서 좀 읽어주는 시간을 읽어주고 좀 약간 제 나름의 좀 해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일단 KBO 리그부터 좀 하나 좀 열어볼게요. 자, 우선 지난밤 경기 중에 제일 빨리 끝났던 경기죠? 기아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 경기. 네, 부산에서 열렸던 경기고요. 사실 전날까지만 해도 기아 타이거즈가 4연패를 당하고 있었죠. 근데 기아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에이스 양현종이 있었기에 그 연패를 끊어줄 수 있는 희망이 있었죠. 자, 그 오센 현장 리뷰 한번 읽어볼 거고요. 자, 조영래 기자가 썼네요. 기아 타이거즈 양현종이 완봉승으로 팀의 4연패를 끊어냈다. 기아는 11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정규리그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4대0으로 승리를 거뒀다. 4연패를 끊어내고 시즌 57승 2무 73패를 거뒀다. 네. 기아는 지금 남은 경기 다 이겨도 5할이 안 돼요. 네. 롯데는 2연승이 끊기며 시즌 46승 3무 83패에 머물렀다. 기아는 양현종이 9이닝 86구 3피안타 무사사구 7탈 3진 무실점 완봉 역투로 손쉽게 승리를 거뒀다. 근데 진짜 빨리 끝나긴 했어요. 양현종의 투구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경기였다. 그쵸. 양현종이 양현종 한 경기였죠. 올 시즌 두 번째이자 개인 통산 네 번째 완봉승. 생각보다 완봉승이 없네요. 지난 8월 4일 광주 NC전 99구 완봉승 이후 다시 한번 완봉 역투를 펼쳤다. 이날 양현종의 역투와 함께 타선은 4회 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량 득점을 연결시켜 승리를 이끌었다. 1회 무사 2루, 2회 1사 만루, 3회 무사 1, 2루의 기회를 모두 놓친 기아는 역시나 내가 기아 타이거즈 팬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4회 초 선두 타자 문선재가 롯데 선발 브룩스 레일리에 초구 140km 몸쪽 커터를 받아쳐 저 솔로포를 쏘아 올려 선취점을 만들었다. 이후 고장혁의 3루타, 한승택의 볼넷으로 만들어진 무사 1-3루에서 박찬호의 2루수 내야 안타로 1점, 이어진 1-4-1루에서는 황윤호가 레일리에 136km 커터를 받아쳐 좌우 투런아치를 그렸다. 황윤호의 데뷔 첫 홈런포였다. 황윤호 선수는 저도 오늘 이름 처음 보네요. 네. 4대0의 리드를 잡았다. 타선이 4점을 내준 뒤 양현종은 3회 선두타자 정보근의 안타를 허용한 뒤 9회 선두타자 김동완의 안타를 맞기까지 18타자를 내리 연속 범타로 처리한 등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며 경기를 스스로 매듭지었다. 야, 18타자 연속 범타래요. 한 6이닝을 연속 범타를 했단 얘기야. 롯데는 선발 브룩스 레일리가 6이닝 7피 안타 2피 홈런 4볼넷 1사구 사구면 여기서 숫자 4가 아니고 죽을 4자 4구여가지고 몸만 히트바이 피치라는 얘기예요. 4탈 3진 4실점을 기록하면 시즌 네 5승 13패를 기록하게 됐다. 근데 레일리도 그렇게 못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올 시즌 성적 그렇게 아주 나쁘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아무래도 롯데가 올해 진짜 꼴찌 오브 꼴찌를 달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5승하는 동안 13패나 당하는, 그렇죠. 타선은 양현종을 상대로 단 4안타밖에 뽑아내지 못했다. 근데 진짜 양현종 선수가, 양현종이 양현종 하면 진짜 그 양현종 뭔 말이래? 자,
그리고 하나 읽어보자면요. 또 하나 읽어볼게요. 이번은 그 경향신문에서 경향신문에 이 스포츠 경향 네그 이야기를 한번 기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최다 경기 남은 두산 포스트 시즌 잔여 경기 치를까? 우천 취수로 누리는 휴식이 이제는 반갑지 않다. 프로야구 두산이 10일 기준 최근 7경기에서 5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며 정규시즌 막바지 일정이 한층 더 빠듯해졌다. 포스트 시즌이 개막한 후까지도 정규시즌 일정을 소화해야 할 수도 있다. KBO 리그는요, 그 포스트 시즌 그 예를 들자면 와일드카드 결정전 대진표, 준 플레이오프 대진표 이런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기들이라면요, 포스트 시즌 중에 이동일에,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경기가 없는 이동일에 경기를 치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렇고,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는 그래요. 메이저리그는 그 포스트 시즌 대진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경기라면 두 팀이 상호 합의 안에 아래 안 치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순위가 변동이 없을 경우 아니면 순위가 변동을 하더라도 그 포스트 시즌에 영향이 없는 팀들끼리 순위가 바뀐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그 우천을 순위화된 거를 나중에 마저 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안 해도 돼요. 왜 갑자기 파이팅 얘기가 나오죠? 채팅창에. 어쨌든 예, 기사 마저 읽을게요. 두산은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고척 스카이돔은 홈으로 쓰는 키움이 가장 적은 10경기가 남아있는 반면 두산은 17경기를 더 해야 된다. 사실 두산하고 SK가 최근에 잔여 경기가 많아진 이유가 지난 주말에 태풍이 올라와서 그래요. 예. 지난 3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 동안 가을 장마와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두 경기밖에 하지 못했고, 10일 잠실 NC 다이노스전까지 비로 취소되면서 해야 할 숙제가 급격히 늘었다. 일정은 이미 빡빡하다. 두산은 월요일인 오늘 16일 잠실 키움전이 잡혀 있고 잔여 경기예요. 잔여 경기 시즌에는 월요일에도 해요. 19일 문학에서 SK와 더블헤더를 해야 한다. 이 문학 더블헤더가 태풍 때문에 두 경기가 모두 취소돼가지고 이게 더블헤더 편성이 된 거예요. 지난 7일 취소된 잠실 LG전과 10일 NC전은 아직 예비일 재편성이 되지 않아 있다. 현재 나와 있는 예비일 가운데 두산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왜 그러는지 하면 그냥 빗날에 아무 데나 집어넣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상대팀의 일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해당 팀하고 상대팀의 일정 모두 조건이 있어요. 잔여 경기 때 아무리 막그 끼워 넣더라도요. 한 주에 7경기를 초과할 수 없어요. 7경기라고 해놓은 이유는 더블헤더가 있는 경우를 감안해서예요. 네. 가령 원정 LG전의 경우 월요일인 23일이 예비일로 잡혀있지만 이날 두산이 경기를 할 경우 8연전 일정이 된다. KBO 리그는 잔여 경기 재편성에 대해 주당 최대 7연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니까 7연전 하고 나서는 하루 휴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두산은 정규 시즌 종료일인 9월 28일까지 사실상의 휴식일 없이 경기를 치르고 포스트 시즌이 개막한 후에도 정규 시즌 경기를 해야 할 수도 있다. KBO 리그는 우천 등으로 연기된 경기가 포스트 시즌 진출팀과 관계없는 데진 경우에는 포스트 시즌의 이동일에도 경기를 할수 있다. 하고 규정이 돼 있어요. 하지만 두산이 포스트 시즌에 나가는 데다 재편성되지 않은 경기 역시 포스트 시즌이 사실상 확정됐거나 진출 가능성이 높은 LG 트윈스와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 이동일을 골라 정규 시즌 경기를 치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되면요. 포스트 시즌이 늦어져요.
이렇게 돼요. 만약 추후 또다시 우천 취소 경기가 발생한다면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다. 김태형 두산 감독은 처음 우천 취소될 때는 부상 선수들이 돌아올 시간을 번다는 생각이 좋았지만 계속 취소되니 일정이 빡빡해졌다 하면서 이제는 비 오는 게 신경 쓰인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경기가 남아도 문제고 너무 키움 히어로즈처럼 너무 적게 남아도 문제인 거예요. 키움 히어로즈의 지금 걱정하는 점은 이제 좀 그거예요. 키움이 걱정하는 거는요. 정규 시즌 경기 편성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편성 경기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돼 있고 이번 주말부터가 잔여 경기예요. 이번 주말부터가 잔여 경기인데 키움 히어로즈는요. 이번 추석 연휴로 고척 스카이돔 경기가 다 끝나요. 솔직히 동구장은요. 시설이 파손되지 않는 한 경기를 치러요. 예. 시설이 파손되지 않는 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은 거의 안 받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사실, 팀별로 잔여 경기가 이렇게까지 많이 남아, 서로 많이 편차가 나지 않게 하려면 사실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냥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있었던 그 시즌에 써먹었던 방법이거든요. 그때 써먹었던 방법인데, 평일 경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주말 경기 같은 경우 월요일이 이동일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굳이 그 월요일 이동일 하루를 더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월요일을요 이동일이 아닌 예비일로 바꿔야 돼요. 월요일을 이동일이 아닌 예비일로 바꿔서 최소 주말 경기라도 주말에 순연됐던 경기를 월요일에 어떻게든 해결하는 더블 헤더를 해서, 아니야, 더블 헤더까지 너무 심했나? 어쨌든 두 경기 다 취소됐으면 더블 헤더를 해서라도 좀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2014년에 되게 잘만 했으면서, 올해는 왜안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MPB가요, 일본 야구가 리그당 6팀 총 12팀인데, 원래 144경기를 했다가 한 경기 줄여서 143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KBO 리그가 이제 10팀 체제가 되면서 144경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나중에 KBO 리그 때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제, 12팀이나 한 14팀, 16팀, 뭐, 그 정도로 확대가 될 경우에는 한 162경기를 해도 괜찮다고 봐요. 팀이 늘어나면. 근데, 162경기로 시즌을 확대를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잔여 경기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주말에 순연된 경기는 그냥 그 월요일에 좀 끝났으면 좋겠어. 지극히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희비 엇갈은 우천순연 효과. 키움이 웃었다. 뜻밖의 우천순연으로 두 팀의 희비가 엇갈렸다. 11일 인천 SK 행복대농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 키움 히어로즈 경기에서 키움이 SK의 4대2 승리를 거뒀다. 전날 SK는 김광현을, 키움은 에릭 요키시를 선발로 내세우며 명품 투수전을 예고했지만 인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며 승부가 미뤄졌다. 그리고 이날 변동없이 선발 등판한 두 선수는 상반된 경기 내용을 선보였다.
지난 6일에 1회만 던진 후 경기가 취소돼 등판 간격이 길어진 영향인지 김광현은 좀처럼 제 컨디션을 찾지 못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김광현의 투구를 보기에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드너스, 캔자스시티 로얄스, 보스턴 레드삭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LA 다저스 등 다섯 개팀 스카우트가 자리를 지켰지만 김광현은 6이닝 동안 10피안타 3실점으로 기대밖의 모습을 보였다. 6이닝 3실점이 왜 기대밖이지? 퀄리티 스타트인데? 자, 근데 다저스까지 이 스카우트를 파견한 이유는 사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류현진 선수가 올 겨울에 FA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하고 재계약을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직 협상을 해봐야지 알아요. 류현진 선수의 에이전트는 스카포라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있는 건데, 만약에 류현진 선수를 이제 재계약을 못하게 된다면, 그럼 이제 다저스는 김광현 선수를 잡겠죠. 그렇다고 해요. 반면 동구장 효과로 잔여 경기가 가장 적게 남은 키움 선수들은 전날 우천수년이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된 모양새다. 요킨 씨는 6이닝 2피안타 2실점을 김광현은 판정승을 거뒀다. 그래봤자 서로 1점 차인데 뭐. 경기 후 요킨 씨는 선발 일정이 하루 밀렸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경기를 대비했다. 하면서 최대한 볼배합에 변화를 줘가면서 단전 좋은 결과가 있었다 하고 말했다. 이날 4안타로 펄펄 날았던 김하성은 어제 하루 쉬었던 게 좋은 영향을 줬다면서 경기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 하루 휴식이 체력적으로 도움이 됐다 하고 우천 수면 효과를 설명했다. 키움은 잔여 9경기로 10개 구단 중 가장 적은 경기수를 남겼다. 폭우에도 끄떡없는 동구장을 홈구장으로 쓰는 영향이다. 경기를 쉼 없이 치르는 환경이다 보니 선수들 입장에서는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부작용도 있다. 한편으로 시즌 막판 잔여 경기에서 상대 팀보다 여유로운 경기 운영을 할수 있는 장점도 생긴다. 장정석 감독은 적인 경기 수를 감안해 남은 시즌 3선발 체제를 예고하며 최대한 순위를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근데요, 이게 간격이 너무 길어도 문제인 게요. 일단은 선수들 그 컨디션 조절이 애매할 수도 있고요. 사실 그리고 잔여 경기가 너무 적게 남아 있으면요. 만약에 그 같은 순위권 경쟁을 하는 팀이 그 같은 순위권 경쟁하는 팀이 좀 예를 들자면 뭐 지금 키움하고 두산하고 지금 2, 3위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두산 베어스가 경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다 보니까 두산이 만약에 계속해서 이겨? 그러면 키움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키움은 한 경기 한 경기에 부담이 올 수가 있어요. 한 경기만 져도 타격이 크다는 뜻이에요. 잔여 경기에서. 실제로 2016년에요. SK 와이번스가 그래서 떨어졌어요. 아니, 2016년인가 2017년인가 어쨌든 그래서 아마 2016년일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2016년에 그래서 떨어졌어. 잔여 경기에 너무 없어가지고 그 이제 시즌 마지막 날 경기를 앞두고 그 그렇게 치고 나가지 못해가지고 다그 경쟁 팀들이 이기는 걸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어떠고 하고요. 아니면 너무 근데 너무 길게 남아도 문제이긴 해요. 2015년에는 기아 타이거즈가 경기가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의 상대 팀들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됐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 한화 이글스가 그때까지만 해도 한화 이글스가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날에 KT한테 지면서 탈락했잖아요. 그러면서 탈락했는데 그. 그랬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하나가 7위일 수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기아 타이거즈가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아가 아마 7위로 떨어졌을 거야. 2015년에. 그렇다 그래요. 근데 사실 2015년의 기아는요, 그때 김기태 감독의 첫 시즌이었어요. 김기태 전 감독 첫 시즌이었고, 선동열 전 감독 때 워낙에 그 선수들이 막 부상으로 완전 망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난리가 났었어요. 그랬었는데, 뭐, 일단은, 그렇다고 하고요. 하여간, 이 잔여 경기 수의 차이에 따라서 사실 조금, 그렇단 얘기예요. 자, KBO 리그 기사를 다른 거를 더 읽어볼까요? 일단은, 기아, 조실인, 양현종 선수, 김광현 선수, 조실인 등 물론, 최동원상 경쟁하고 있는 세 명이, 나란히 등판했었네요. 두산 베어스 에이스 조실 린드블럼이 선발 13연승 행진을 멈췄다. 졌네요. 린드블럼은 11일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NC 다이노스와 시즌 14차전 선발 등판하여 6이닝 5피 안타 1피 홈런 2볼넷 6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나쁘게 던지는 건 아니거든요. 린드블럼은 지난 5월 22일 수원 KT 위즈전에서 5와 3분의 1이닝 3실점으로 시즌 첫 패를 떠안은 이후 112일 만에 패전 투수가 됐다. 참 지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린드블럼이 올 시즌 이미 20승 했거든요. 린드블럼이 20승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이 패는 어떻게 당한 것이냐 할때 오늘 같은 경기. 그런 말 있죠. 샌디 코펙스가 막 그런 시즌이 있었죠. 월드 시리즈 때 상대팀 투수가 그래, 코펙스가 그몇 승을 했는지는 알겠다. 근데 몇 패는 어떻게 당한 거냐? 어쨌든 린드블럼이 앞선 26경기에서 평균자책점 2.12를 기록할 정도로 실점을 잘안 하기도 했지만 득점 지원력이 워낙에 좋았다. 그러니까 평균자책점이 2.12라고 해도요, 20승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류현진 선수 봐요. 류현진 선수 지금 메이저리그 2할이 1등인데 아직 12승이에요. 그렇단 얘기예요. 린드블럼은 경기 전까지 득점 지원 부문에서 7.62점으로 1위에 올랐다. 그러니까 9이닝 완투를 한다는 가정 안에 7.62점이에요. 2위 키움 히어로즈 최한테 7.05점과도 차이가 꽤 난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다. 두산은 린드블럼이 마운드에 있는 6이닝 동안 NC 선발 투수 최성영에게 볼넷 2개를 얻는 데 그쳤다. 6이닝 노히트인 거야? 안타를 단 하나도 때리지 못하니 린드블럼의 부담은 더클 수밖에 없었다. 린드블럼은 컨디션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최소 실점으로 버텼다. 0대0으로 맞선 3회 초 선두 타자 지석훈에게 던진 실투가 저울 홈런으로 연결됐다. 시속 145km 빠른 공이 가운데로 몰렸다. 0대1로 뒤진 후 5회 초 2사 1, 1루 6위에서는 박민우에게 우익수합 적시타를 얻어맞아 0대2로 벌어졌다. 두산은 끝내 타선이 점수를 뽑지 못하고 0대4로 져서 3연패에 빠졌다. 근데 6이닝 동안 노히트였으면 사실 한번 완투를 시켜봐도 됐었을 거기도 해요. 왜냐면 보통 그 노히트 행진을 이어가면요, 대기록 달성의 기회를 주거든요. 대신에 이제 6회, 7회 이럴 때부터는 그 선수 옆에 아무도 안 다가가죠. 말도 안 걸죠.
고독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이어지죠. 류현진 선수도 그런 적 몇 번 있었잖아요. 막 퍼펙트 깨지고 막 이런 적 있지. 8회에. 일단 하여간 뭐 그런 불문율이 있어요. 야구에는 자기 팀의 투수가 뭐 노히터 같은 그런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을 때 그냥 괜히 가서 말 거는 것 자체가 방해가 될 수도 있다 해가지고 말을 안 거는 게 불문율이래요. 말을 안 거는 게 불문율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그 대기록 행진이 깨지면, 노히터 깨지면 그때가 돼서 이제 동료 선수들이 가서 막 아우 그래도 수고했어 막 이런 식으로 말 걸어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것도 불문율이 있어요. 상대 투수가 노히터를 도전하고 있을 때 번트를 대면 안 된다는 불문율도 있어요. 번트를 대면 안 된다는 불문율도 있어. 근데 이제 주자가 나간 상황에서는 보내기 번트를 할 거잖아요. 주자가 나간 상황에서는 보내기 번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그런 팀 간에 논쟁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예, 그 노히터 도전 중인데 왜 그 번트를 대냐 뭐 그렇다고 해요. 잠깐만, 이게 내 기사는 아니지? 자, 그러면 이제 메이저리그 기사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메이저리그 기사는 조금 약간 막장 기사가 좀 몇 개 있어요. 자, 일단 미러키 브루어스의 이제 크리스티안 옐리치가 시즌을 접었다는 소식이에요. MVP 후보를 잃었다. 그리고 팀을 지탱하던 거대한 산이 사라졌다. 하지만 더욱더 또 뭉치려고 한다. 미러키 브루어스에게 한국 시각으로 9월 11일은 악몽의 날이 됐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마린스 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마린스와의 원정 경기에 나선 리그 MVP 2연패를 노린 크리스티안 옐리치가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 3번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 옐리치였지만 1회 말, 심지어 1회 말이에요. 1회 말 첫 번째 타석 원볼 원스트라이크에서 3구째를 타격했다. 파울이 된 타구인데 이 파울 타구가 옐리치의 오른쪽 무릎을 강타했다. 이후 옐리치는 주저앉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더그아웃으로 걸어서 들어가긴 했지만 이날 경기에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올 시즌 내에도 돌아오지 못한다. 미러키 구단은 옐리치의 무릎 슬개골 골절 소견과 시즌 아웃 소식을 동시에 전했다. 슬개골 연골 연하증은 아니겠는데. 내가 연골 연하증이 있거든요. 슬개골 연골 연하증이 있고 그 반월상 연골 반파이어리 있어요. 이런 그 비슷한 유의 그 뭐냐 부상은 지난해 MVP를 수상했고 올 시즌 역시 타율 3할 2푼 9리 44홈런 97타점 30도루 OPS 11할의 성적을 기록하며 MVP 2연패를 향해 가던 옐리치였다. 50홈런 30도루는 물론 역대급 성적으로 MVP에 성큼성큼 다가서고 있었다. 옐리치 자신은 물론 미러키 구단에도 청천벽력하던 소식이다. 옐리치의 MVP 수상도 불확실해진 가운데 그쵸 아직 잔여 경기가 꽤 남아있는 상황인데 현재 76승 68패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2위 와일드카드레이스 3위로 가을약 문턱에 놓여있다. 포스트시즌 진출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옐리치의 공백은 더욱 뼈아프다. 데이비드 스턴 사장과 크레이크 카운셀 감독 모두 비통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스턴 사장은 올 시즌 출장할 수 없다는 것 외에는 확실한 사실이 없다. 수술이 필요한지도 알기 힘들다. 내가 보기엔 수술해야 될것 같은데. 내일 밀워키로 돌아가 영상 촬영이 필요할 것이다. 일단 담당 의사와 만나서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하고 전했다. 카운셀 감독은 옐리치는 쓰러졌고 스스로 실망했다. 끔찍한 소식이다. 내가 나갔을 때 그의 온몸이 떨리는 것을 봤다. 그래서 걱정이었는데 그가 걸어서 계단에 내려갔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을 봤다. 그때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에게 안 좋은 소식이 다가왔다. 하고 말았다. 팀 동료이자 지난해 미러키로 함께 팀을 옮겼던 로렌조 케인은 매우 다운되어 있었고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봤다. 면서 옐리치는 우리의 리더 중 한 명이고 우리들의 MVP다. 경기 중에 옐리치의 소식을 듣기 위해 많은 선수들을 모여줬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방법을 찾아야 했고 해냈다. 우리는 힘을 합쳐서 승리를 얻는 방법을 찾았다. 우리는 그를 그리워할 것이고 그를 대체하기 힘들 것이다. 하고 의지를 다졌다. 옐리치의 부상 이후 미러키는 이날 결국 4-3으로 승리를 거뒀다. 근데 이건 사실 마이애미 말린스가 지금 내셔널 리그 거의 최하위권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 데릭 지터 사장이 지금 마이애미 말린스를 맡은 지 한 몇 년 됐는데, 근데 지금 말린스의 그 재정 상황이 그 예전 구단주 시절 때 완전히 그냥 팀이 막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거의 원나무 작전이었어요. 유망주들 키우다가 그 유망주들을 팔아서 그 비싼 선수들을 긁어모아서 한 시즌 성적 올인을 하고 그 시즌을 마감하면 파이어 세일. 끝나면 파이어 세일. 그렇게 시즌을 갔었어요. 말린스는. 그리고 말린스가 그 얼마나 막장이었냐면요. 그 양키스 감독 조 지라디 있죠. 그 지라디 감독을 조 지라디가 2006년에 플로리다 말린스 감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2005년 시즌 끝나고 그때 말린스가 겁나게 파이어 세일을 했거든요. 에이스 조시 베켓 보스턴 레드삭스로 트레이드 시켰고 연봉 조정 다가오니까 딱 트레이드 시켜버린 거예요. 베켓을. 연봉 조정을 그 감당을 못하니까. 그리고 FA가 된 AJ 버넷 못 잡았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다승왕 돈트레 윌리스는 그때 냅뒀다. 다승왕이었던 돈트레 윌리스는 그때 냅뒀어. 근데 그때 또 발굴됐던 선수가 어니발 산체스. 어니발 산체스가 2006년에 노이터 게임 했죠. 하여간 그러면서 지라디 감독이 2006년에 내셔널리그 감독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말린스 구단주가 얼마나 막장이었냐면요. 올해 감독상 받았던 감독을 잘랐어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말린스는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 같아. 그 이전 구단지 때 그 막장 운영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린스는 그래서 말린스가 원래 그 플로리다 말린스 시절 때는요, 그 돌핀 스타디움인가 거기 있을 때는 그게 원래 그 미식축구 경기장 겸용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야구장으로 개조했었 그 관중석을 뭐 더 붙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야구장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근데 거기가 이제 플로리다주가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일단 날씨도 되게 변덕스럽고 그래가지고 돔구장도 필요했었고, 그리고 그 플로리다 말린스가 그 원래 마이애미시 도시하고 굉장히 먼데 있었어요, 경기장. 그래서 관중들이 찾아오기 힘들었었어. 지금 말린스 파크는 마이애미 시내에 있어요. 다운타운에 있어요. 마이애미 다운타운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불쌍해진 건 템파베이에 있어요. 걔네는요,
그 세인트 피터스버그라는 그 도시가 원래 좀큰 도시인데 거기에 자리를 못 잡고 템파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템파베이 블루 데빌레이스가 된 건데 뭐 그래요. 템파베이 레이스는 거기는 진짜 답 없어. 그 완전히 그 폐쇄형 그 개폐형 동구장이 아니고 말리스 파크처럼 그 폐쇄형 동구장이거든요, 거기는. 근데 일단은 그 경기장도 아마 옮겨야 될 거예요. 언젠가는 옮겨야 되고 뭐 일단 그래. 해가 그렇고요. 근데 사실 미러키 브루어스도 그렇게 빅마켓 팀은 아니에요. 그 미러키가 아마 위스콘신주일 거야. 위스콘신주의 그 미러키에 있는데 그 거기가 이제 미러키가 원래 그 기후가 조금 약간 추운 동네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개폐형 동구장을 써요. 밀러파크라고 개폐형 동구장을 쓰는데 거기 밀러파크도 아마 그거 있을 거야. 홈팀이 홈런 치면 그 미끄럼틀 타고 내려와서 그 수영장에 빠지는 거? 아마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홈팀이 홈런을 칠때 경기장에 그런 나오는 그런 특수 효과들이 되게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홈팀이 홈런을 치면요, 그 LTT 파크는 백구동 소리가 나요. 걔왜 거기서 비롯이 됐냐면요, 원래는 왼쪽 담장으로 잡아당겨 넘기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 담장이 오히려 그쪽이 깊어요. 하지만 베리본즈 때문에 거기가 스플래시 히트를 치기가 굉장히 그 쉬웠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 장외 홈런 그 오른쪽 담장으로 장외 홈런 치는 건 스플래시 히트라고 하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크리스티안 옐리치는 시즌을 접었고요. 자, 그리고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진짜 이거 그 뭐냐 이제 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그야말로 올해 완전히 그 막장이에요. 클럽하우스에서 주먹질 하다가 부상으로 수술 때려오는 카일 그릭은 내가 먼저 맞았다고 억울해했다. 한국 시각으로 11일 피츠버그 구단은 11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 경기를 앞두고 클럽하우스에서 그릭이 동료 펠리페 바스케스와 싸웠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그날 전날에 싸웠다는 거예요. 그릭은 손가락을 다쳤고 이날 수술 때 몰랐다. 그날 등판 못했어요. 크릭은 마스케스가 먼저 주먹을 했다. 난 방어하려 했다. 하고 주장했다. 크릭과 인터뷰한 피츠버그 지역지,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의 누비자스 월봉 기자에 따르면 마스케스는 커멘트를 거부했다. 마스케스의 코는 꽤 부풀어 올랐고 붕대가 감겨 있었다. 코 맞았나 보네. 크릭은 과학 마스케스의 의견 충돌이 처음 있는 일 아니었다고 털어놨다. 클럽하우스에서 벌어지는 분쟁 중 하나였다. 우린 앞뒤로 다투는 일이 많았다며 이번 싸움엔 패자만 있다. 동료와 싸워선 누구도 이길 수 없다. 하고 반성했다. 공교롭게도 올해에만 피츠버그 클럽하우스에서 세 번째 일어난 소동이다. 지난 7월 오른손 불펜 케오니 켈라가 구단 프런트와 프런트하고 싸웠어. 같은 날 에우클리데스 로하스 불펜 코치와 크릭이 다퉜다. 또 크릭이야. 두 사건에는 모두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크릭과 바스켓스는 벌금 징계를 받았다.
허들 감독은 올해만 클럽하우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3번이나 나왔다. 9년 동안 있었지만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다며 가족으로서 어떻게 그들과 다시 함께할지 구단과 선수들과 이야기했다. 하고 말했다. 닐 헌팅턴 피츠버그 단장은 성명서에서 메이저리그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구단 차원에서 용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는 하겠다는 거죠. 그걸 내가 보기에는 누군가는 트레이드 되든지 FA 때안 붙잡든지 할것 같아요. 그런 적 있어요. 2007년이에요. 시카고 컵스의 선발 투수 칼로스 잠브라노하고 포수 마이클 바렛하고요. 경기 중간에 더그 앞에서 싸우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컵스는 일단 둘을 떼놔야 되니까 마이클 바렛을 샌디에고 파드레스로 트레이드 시켰어요. 그때 파드레스로 트레이드 시켰던 이유는 원래 마이클 바렛하고 좀 호흡이 좀 맞았던 그레그 매덕스가 2007년에 파드레스에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파드레스로 트레이드 시켜버려요. 그랬다고 해요. 그렇고 어쨌든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올해 클럽하우스에서의 그 주먹다짐만 벌써 3번이나 있었다고. 그야말로 올해 성적도 망하고 팀내 분위기도 망하고 그야말로 막장이 돼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요, 강정호 선수가 파이어리츠에서 방출된 게 다행일지도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강정호 선수도 사고 몇번 쳤잖아요. 근데 저런 클럽하우스 분위기에서 있다가는 아마 본인도 위험했을 거예요. 참고로 강정호 선수는 원래 밀워키 브루어스 마이너리그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강정호 선수가 취업비자가 올해까지만이에요. 왜냐면 올해 1년 계약이었기 때문에 강정호 선수가 원래 올해 1년 계약으로 재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강정호 선수가 취업비자가 올해까지만 연장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브루어스가 마이너리그 계약을 다시 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취업비자를 이제 어떻게 연장할 것인가 그 문제가 이제 터지면서 결국 취업비자 문제 때문에 음주운전 문제 때문에 결국 아마 브로스하고 그 계약이 아마 거의 파기가 된것 같다고 하네요. 근데 아마 강정호 선수는요 이번에 음주운전 세 번째 누적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음주운전이 이미 몇 차례 누적됐었던 게그 그때서야 드러났었기 때문에 강정호 선수는 이제 키움 히어로즈를 복귀를 하더라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히어로즈에서 구단 차원의 징계를 내릴 것 같아요. 최소 구단 차원의 징계고 좀 심하면 오승환 선수처럼 KBO 리그 차원에서 징계가 나올 수도 있어요. 박한이가 음주운전으로 불명예 은퇴한 걸 생각하면 요새 스포츠 선수들한테 음주운전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내가 쓴 기사도 한번 읽어봐야죠. 내가 쓴 기사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즌 초반에 예상대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강력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 후보였다. 내 기사예요. 다저스는 정규 시즌 162경기 중 16경기나 남은 한국 시각 9월 11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에게 승리하며 시즌 94승 52패를 기록했다. 같은 날 서부지구 2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뉴욕매츠에 패하면서 두 팀의 승차는 18경기 반으로 벌어졌다. 다저스가 16경기, 디백스가 17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정규 시즌 남은 결과에 관계없이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디비전 챔피언이 됐다. 내셔널리그 15팀 중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다저스는 월드시리즈 홈 어드밴티지 경기에서도 추격할 힘을 얻었다. 같은 날 뉴욕 양키스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 혈투 끝에 11대12로 패했고 휴스턴 애스트로스도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 7대21로 대패했다.
양키스와 애스트로스는 95승 51패 동률을 이뤘고 다저스와의 승차 한 경기로 좁혀졌다. 포스트 시즌 진출의 최소 요건 중에 하나인 지구승을 확정지은 다저스는 일단 12일 경기에서 다수의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시즌을 이끌어왔던 선발 투수들의 지친 모습을 보여 일부 선발 투수들은 이미 휴식을 취하고 있다. 류현진도 이번 3연전에서 선발 등판을 거르고 대신 불펜 피칭을 실시했다. 13일까지 오리올스와의 원정 3연전을 마친 다저스는 뉴욕으로 이동하여 매초 원정 3연전을 치른다. 이후 다저스는 남은 11경기를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치르는데 템파베이 레이스와 2경기, 콜라도 로키스와 3경기를 먼저 치르고 홈경기를 마무리한다. 이후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원정 3연전이 각각 남았다. 일정만 놓고 보면 다저스는 막판에 다소 여유가 있다. 레이스와 매치를 제외한 나머지 팀들이 모두 포스트 시즌 가능성이 멀어졌기 때문이다. 레이스는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레이스 선두를 달리고 있고, 매치는 와일드카드 2위 시카고 컵스와 3경기 차로 아직 추격기근을 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로키스의 최근 대결에서 류현진이 불의의 일격을 당하기도 한 만큼 로키스의 탓은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자이언츠의 감독 브루스 보치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감독에서 은퇴하는데 공교롭게 마지막 3연전이 다저스와의 라이벌 매치로 선수들이 의기투합하여 다저스에 맞설 가능성이 크다. 양키스는 타이거즈와의 3연전 첫 경기에서 통한의 역전패를 당했다. 다저스와 마찬가지로 양키스 역시 남은 일정이 토론토 블루제이스, LA 레인저스, 레이스, 텍사스 레인저스의 경기인데 레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팀들이 할권 팀이다. 양키스 입장에서는 11일에 반드시 잡아야 했던 한 경기를 뼈아프게 패한 것이다. 애스트로스는 애슬레틱스와의 4연전에서 일단 1승 1패를 주고받았다. 이후에는 캔자스시티 로열스, 레인저스, 에인저스, 시애틀 메이어스 등을 만날 일정으로 에인저스와는 가장 많은 7경기가 남았다. 다저스와 양키스 그리고 애스트로스 모두 남은 일정은 주로 하위권 팀들과 남는다. 이들 세 팀이 마지막 날 모두 동률될 경우 다저스는 월드시리즈에서 홈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없게 된다. 리그 1위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리팀과 디비전 시리즈를 치르는 어드밴티지가 있다. 이럴 경우 양키스와 애스트로스가 리그 1위를 결정짓기 위한 타이브레이크를 치러야 하고 이들과 다저스의 승차가 반경기로 벌어지기 때문이다. 다저스와 양키스 두 팀만 동률이 되더라도 홈 어드밴티지는 양키스에 돌아간다. 올해 인터리그 3경기에서 양키스가 2승 1패로 우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다저스로서는 162경기 안에서 이들보다 승률을 앞선 수밖에 없다. 1994년부터 현재의 디비전 체계가 확립된 이래 가장 긴 연속 지구우승 기록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14시즌이다. 브레이브스는 1991년부터 2005년 시즌까지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우승을 놓치지 않았다. 1994년은 선수노조 파워로 시즌이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승 타이틀로 인정되지 않아 14시즌이 되었으며, 브레이브스는 이 기간 1995년 한 차례 월드 챔피언을 올랐다. 두 번째로 긴 지구 우승 기록은 양키스다. 양키스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9시즌 연속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우승을 차지했다. 이 기간 양키스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연속 월드 챔피언을 차지했던 황금시대였다. 그리고 다저스가 7시즌 연속 지구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번 역대 3위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MLB.com에서는 다저스가 올 시즌 우승까지 오는 여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10장면을 선정했는데 그중 두 장면이 류현진 선수와 관련된 장면이었다. 첫 번째 장면은 5월 13일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였다. 당시 경기에서 류현진은 8회 1사까지 노히트 행진을 이어가다가 헤랄드 파라에게 2루타를 허용하며 노히트가 깨졌다. 당시 흐름을 이어간 류현진은 완봉승 1회를 포함한 활약으로 내셔널리그 5월의 투수가 됐다. 두 번째 장면은 올스타 게임이었다. 5월의 투수 선정을 포함하여 전반기에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류현진은 감독 추천으로 올스타에 선정됐다. 지난 시즌 내셔널리그 챔피언이 다저스였기 때문에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을 올스타 게임 선발 투수로 내세웠다. 류현진의 활약과 더불어 클레이튼 커쇼, 워커 뷰일러 등이 이끄는 다저스 선발진은 내셔널리그 최고의 위력을 자랑했다. 그들의 활약 덕분에 압도적인 승리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8월과 9월에 접어들어 위기를 겪고 있지만 지구 우승에 큰 문제가 되진 않았다.
원래 정상적인 로테이션이었다면 이현진은 이번 오리올스와의 3연전 중에 한 경기 등판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유현진은 투구 밸런스 교정을 위해 로테이션을 한 차례 거르고 있다. 다음 등판 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단 유현진은 다저스의 원정 일정에 동행하여 캠든 야즈 불펜에서 피칭 훈련을 실시했다. 몸 상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밸런스 조정 중이어서 피칭을 하고 있다. 빠르면 14일부터 16일까지 매치와의 원정 3연전 중 한 경기에 나설 수도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 일단 14일 경기는 커쇼가 선발로 등판할 예정이고 15일에는 맥츠에서 지난해 사이영 상수상자인 제이콥 디그롬이 선발로 등판한다. 만약에 이날 붙으면 서로 외나무다리 매치, 단두대 매치가 되겠죠. 판정승을 거두는. 근데 만약에 이날 등판해서 류현진 선수가 디그롬을 이긴다면? 아마 그러면 이제 류현진 선수한테 상이 기울 수도 있어요. 16일은 ESPN 전국 중계가 예정되어 있는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 게임이다. 아예 더 넉넉하게 쉬고 레이스와의 2연전을 등판할 경우 최지만과의 투타 맞대결이 성사될 수도 있다. 다저스의 선발진이 최근 흔들렸지만 8월과 9월에 위기 연설을 발견했다는 점은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다. 정규 시즌 내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가 포스트 시즌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그 타격은 더 크기 때문이다. 커쇼의 경우도 2013년과 2014년 정규 시즌에는 사이영상을 수상할 정도로 위력적이었으나 포스트 시즌에 가서 처참하게 무너진 경험이 있다. 일단 16경기나 남은 시점에서 지구 우승 확정지였기 때문에 다저스는 체력적으로 지쳤거나 미세 조정이 필요한 선수들에게 충분히 시간을 줄 수 있다. 유현진의 사이영상 경쟁은 유현진 본인의 부진과 다른 경쟁자들이 따라 붙으면서 수상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유현진 본인에게나 다저스 팀에나 당장의 상보다는 포스트시즌과 미래가 더 중요하다. 특히 겨울이 되면 유현진은 퀄리파잉 오퍼 없는 FA가 된다. 개인의 진로도 달려있는 만큼 이번 포스트시즌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잠시 교정기간이 들어간 유현진과 다저스가 가을에 어떤 모습으로 그 결과물을 보여줄지 지켜보자 하는데요. 사실 이 7년의 지구 우승을 하는 동안요, 이때 다저스의 그 7년을 모두 함께 했던 선수는 유현진 선수하고 커쇼하고 캔리젠슨 3명밖에 없어요. 물론 유현진 선수는 2015년과 2015년은 사실상 시즌을 날리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유현진 선수는 다저스 소속 선수였거든. 하여간 뭐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유현진 선수가 복귀를 하고 나서 그때서 이제 유현진 선수는 계속 두 번의 내셔널리그 챔피언 반지를 받았어요. 두 개, 아마 두 개 갖고 있을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부터요 틈틈이 시간이 나면 그 KBO 리그 경기나 메이저리그 KBO 리그나 메이저리그의 그 기사들을 제가 좀 가끔씩 좀 읽어보고 좀 제 나름의 해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그 컨텐츠 테스트 차원에서 한번 제가 해본 거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가 기사를 쓴 날에는 제 기사도 읽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의도로 기사를 썼는지도 대충 이 컨텐츠를 통해서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봤던 이 컨텐츠는 그 한번 그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방제 좀 바꿔놓고 다시 보기 저장을 할게요. 그 컨텐츠 테스트 야구 기사 읽어보기 읽어주기.